그러면 이제 짐을 싸서 참 재밌는 게 솔직히 모르잖아, 네가. 그러면 1차에 떨어지더라도 짐은 한 달치 짐을 싸서 나가 갈거 아니야. 그래, 드레스 세개 그치? 어, 챙기지. 드레스 3개 챙기는데 드레스는 못 입고 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그렇지. 짐은 한 달치를 쌌겠네. 짐쌀때 어떤 마음으로 짐 쌌어? 내가 이걸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하자 날짜 하고 막 파이널까지는 한 달인데 설마 내가 한 달치 있을라나? 근데 그 옷만의 문제가 아니야. 뭔가 먹을 것도 챙겨가야 돼. 홍삼 챙겨야 되지. 뭐 속옷 챙겨야지 다. 참 그게 고민되겠다. 진짜 한 달치를 쌀 것인가? 억울하잖아. 한 달치 쌓아놓고 가자마자 돌아오면 그렇지. 그렇다고 안쌀 수는 없지 뭐. 그래서 어찌됐건 그때 다 챙겨봤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챙길 게 많아. 남자는 그냥 그렇겠지. 턱시도 하나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름 또 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검은색은 아니되 너무 과하지는 않대. 튀는 색깔의 그런 의상을 입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1차 때 보라색 입었고, 약간 짙은. 2차 때는 파란색 입었고, 애썼네.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빨간색. 핑크색. 아, 핑크색. 핑크색인데 다 비즈. 아, 파이널 만큼 더 터야 되니까. 파이널은 진짜 옷에서도 밀리면 안 되는 온갖 거구나. 힘을 다해서. 근데 1등 안에 드레스 안 가치가 입었잖아. 그냥 뭐 치마, 긴 롱치마에 그냥 블라우스. 오히려 그래서 쳤잖아, 걔가. 머리가 빨간색이었어. 너도 빨갛게 염색하고 가져, 왜.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야 머리 색깔이 넌 어떻게 빨간냐 했더니 자기 염색한 거래. 물론 잘친 것도 중요하지만 딱 무대 등장하는 순간 어떤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나랑 어울려야 돼. 그런 거 생각하면서 드레스를 또 나름 고심해서 골라서 곡하고도 쌌구나. 안 입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계산을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무대 위에서 모든 것들을 거기다 거기는 방송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니까 꼭 챙겨야 되는 어떤 필수품 같은 게 있어, 너한테? 홍콩 나갈 때? 나는 홍삼은 꼭 챙겼고 비타민 아, 챙겼고 20대 때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홍삼을 먹었다고? 홍삼 먹어야지 먹어야지 야, 내가 그랬구나. 지금 왜 건강하게 홍삼 챙기고 비타민 챙기고 바나나는 가서 꼭 사고 내가 도착을 하면 딱 슈퍼를 가 슈퍼를 가서 과일 사고 바나나 오렌지 주스 와인 뭐그 정도 는 장부터 보지 아니 그냥 배고팠던 것 같은데? 항상 잘 먹어야 되지 근데 그리고 나는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야 내가 연습하다가도 아 이게 어느 부분이 안 된다 글로 써먹어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일기처럼. 그리고 1차 있기 전에 내가 뭘 주의해야 될지 그리고 뭘 나타내야 될지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2차 앞두고 1차랑 다르게 내가 어떤 면을 보여줘야지? 아, 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또 계속 어떤 새로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지, 연주자한테. 그렇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두 번째 라운드 때 베토벤하고 쇼팽 뭐 리스트 이런 걸 치면 베토벤은 어떻게 치고 쇼팽은 어떻게 쳐서 50분 동안의 독주가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이 50분을 좀 다채롭게 아, 그럼 그런 걸 이제 적어놓은 노트 같은 것들을 이제 다이어리, 다이어리. 끼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옛날 이렇게 일기장 보잖아? 국제 콩쿨 다닐 때 보면은 진짜 그런 거 있어. 배고파, 유유, 힘들어, 막 그러고. 힘들지. 그런 거 되게 많이 써 있어. 낯선 땅이잖아, 일단. 벨기에, 이전에 가봤었어? 아니. 저 벨기에도 처음 간 거고, 처음 갔지. 거기 어느 나라 말을 써? 그래서? 거기 영어도 쓰고, 독일어도 쓰고, 더치도 쓰고, 프랑스어도 써. 아, 네가 막 유창하게 막, 네가 싶은 말을 다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벨기에라는 아니지. 땅에서. 그럼 뭐 유학 간지 2년 됐는데. 그 콩쿨 때문에 떨려 죽겠고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 막 의사소통도 안 돼. 막 낯설어. 그런 것들 때문에 쉽진 그리고 내 않았겠다. 호스트 패밀리가 그렇게 슈파게를 많이 주더라. 슈퍼게?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주겠지. 여기서 아스파라거스 아니야? 그치, 비슷한 거지. 그치 그치 아스파라거스. 그래서 매 끼니마다 그걸 줬어. 그래서 힘이 잘 나야 되는데 고기를 먹어야 소고기 되는데. 꺼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그 호스트 패밀리 그 엄마가 하루는 쌀 처음 사봤다고 아시안이라고? 리조또 없어. 나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줬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 혼자 떠났을 거 아니야. 그 짐을 싸가지고. 공항에 딱 내렸으면 어떻게 낯선 땅에 누가 데리러 와? 호스 패밀리가 데리러 와. 아, 호스 패밀리가? 호스 패밀리가 그러면 이전에 출발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네가 어떤 집에서 지낼지? 그 집 가족들이 너를 데리러 오는 거구나. 이메일로 연락해가지고 내가 언제 몇 시에 도착이고 어디서 출발하고 그러면은 나와서 이렇게 두고 있지. 피켓 들고 있지. 네 이름 써있는 거를? 피켓 들고 있거나 내 사진을 이미 아니까 나를 찾지. 너 딱 어땠어? 패밀리 딱 만났어? 맨 처음 국제 콩쿨 다닐 때는 되게 민망했어. 뭐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모르는 한 집에 지내고 사람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한 집에 그 며칠 동안 있는 게 되게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재밌더라고. 정도 많이 들고. 그럼 딱 도착해서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 보통 집에 다 있어 피아노. 아 그. 나는 뭐 그닥 좋은 환경은 아니었는데 옛날 피아노 그냥 페달 두 개짜리 베이비 사이즈였는데 그래서 내가 현대곡 중에 가운데 페달 받는 게 있었거든. 그 연습을 못하네. 못했어. 그러면 이제 순서를 뽑고 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파티에 가고 경연이 시작될 거 아니야. 일단 1차 곡이 어떻게 됐어? 1차 곡이 바 평균율 하나랑 에튜드 5개? 그 다음에 자유곡. 자유곡인데 난 메시앙을 쳤지. 자유곡으로 메시앙 그거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 그 20개의 시선 중에 10번 그래 미친 곡. 근데 네가 그거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곡이었잖아. 근데 그 선정이 되게 용기 있는 것 같아. 누가 자유곡으로 그런 현대 작품을 자유곡으로 치는다는 선택은 너무 특이한 거고 그게 오히려 나는 너가 1차를 통과하는데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근데 옛날에 네가 그 곡을 종종 자주 쳤지만 그 이전에도 네가 항상 그랬었어. 이거 잘 치면 대박인데 못 치면 그냥 미친년이라고. 하여튼 그 곡을 선택하고 자유곡으로 왜 에튜드 진짜 다섯 개를 에튜드 다섯 개 치는 건 너무 힘든데 한 개씩도 힘들어하네. 추첨을 해서 다섯 개를 다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지? 1차 하는 날 연습하고 있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그 콩쿨 관계자 분이 1차에 무대에 오르기 30분 전에 그치 그치 30분이니까 1시간 전에 이제 손 풀고 있으면 그 콩쿨 관계자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탁 들이면서 너 이거 치기 심사위원이 결정하는 거야 그거는? 심사위원이겠지. 심사위원이 너의 레파토리를 보고 1차 레파토리를 보고 다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튜드를 너는 다섯 개를 써내고 그 중에 두 개만 치고 세 개는 그냥 아예 버리는 거야. 치지도 못하고 안 치고 다섯 개 중에 두 개 치고 자유곡 치고 바 치고 두 개만 치는 거면은 선호하는 에튜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다섯 개 중에. 그러니까 난 쇼팽은 무조건 칠 것 같더라고. 아 그래? 그 나머지 뭐 드뷔시,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뭐 이런 것 중에서 하나 고르잖아. 리스트 초절규 2번을 골랐는데 라흐마니노프 에티드가 더 잘 맞고 자신이 있지. 그래서 어쨌든 리스트를 골랐어. 심사위원이? 어땠어? 약간 아쉬웠어? 아쉬웠지. 아 라흐 치고 싶은데 그치? 이런 마음이 드는 거구나. 나 라흐 잘 칠 수 있는데. 약간 100%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네. 내가 뭔가 라흐로 더 막 압도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참 가혹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곡을 자기가 본인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일단 곡을 써내고 심사위원이 선택하고 그러면 운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퀄리티로 다섯 곡을 준비하기는 참 힘든 거고 운 나쁘면 제일 치기 싫은 두 곡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다행히 쇼팽은 너도 예상을 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곡이었고 그러니까 아마 쇼팽의 겨울바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라이트한 곡을 고른 게 아닌가 심사위원들이 그치? 내 생각에 리스트 짧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런가? 그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직역부 하니까 맞아 그냥 맞아 긴 거 어차피 국제 콩쿨은 커트 없잖아. 여기까지 해서 이런 거 없으니까 다 듣기 부담스러우니까 긴 거는 짧은 거 고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메시앙이 또 내가 막 날리피는 거라 야 근데 그래도 야 겨울바람에 초저기교 2번에 메시앙 3개 치는 거는 진짜 체력 진짜 바닥나겠다고 3개 치구나. 순서 같은 거는 네가 원하는 대로 뽑았어? 넌 뭘 선호해? 앞에 치는 걸 선호해? 뒤에 치는 걸 선호해? 뭐 나 그건 별로 아 상관없고 그건 별로 상관없다고 순서는... 이게 왜 상관이 없냐면 하루나 이틀 안에 하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 동안 한 거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도 첫째 날 치는 거랑 마지막 날 치는 거랑 약간 선호하고 이런 게 또 있지 않나?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길게 열리는 콩쿨은 그냥 잘 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연연하지 않았네 순서에는 전혀. 그러니까 뭐 콩쿨 나와가지고 나만 잘 치면 돼. 어떠한 것에 내가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흔들리니까. 흔들리면은 잡생각만 많아지고. 어쨌든 이제 1차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 마음이 어땠어? 정말 연주를 이제 해야 돼. 그 여태까지 몇 달 동안 준비를 했고 막 많은 과정이 있었고 나를 보여줘야 되는 그 시점이 딱 지금 정말 와버린 거잖아. 그때 심정이 어떤지. 그것도 그냥 무대도 아니고 퀸 엘리자베스 콩쿨 꿈에만 그리던 콩쿨에 네가 치는 순간이야. 그때 기분이 어때? 신기했지 일단 내가. 어? 정말 이 자리에 있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던 정말 꿈의 무대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네?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1차를 그런 마음가짐을 했어. 내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후회 없이 치고 나오자. 그리고 이제 콩쿨 나가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심사위원이 한 9명에서 뭐 11명? 뭐 예를 들어서 10명 있다고 쳐봐. 저 심사위원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내 음악을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구나. 어 그런 마음으로. 그럼 1차 무대부터 관객들이 다 꽉 차 있는 거야? 거의 꽉 찼던 것 같아. 그리고 매스컴도 1차부터 찍고. 어 그랬었던 것 같은데. 방송까지는 뭐... 아니어도 신문 기자들이나 뭐 크리틱하는 사람들은 다 왔고. 아니 그때가 그 생중계로 중계하는 그, 그런 게 초창기였어. 초창기. 요즘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되게 센세이션하라. 되게 신기했던. 콩쿨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 이 되게 놀래가지고 이제 나도 뭐 같이 따라간 건 아니지만 베를린에서 그 실시간으로 봤던 기억이 나거든. 그게 되게 신기해하면서 봤어. 콩쿨 지금 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치는 입장에서 더 떨리겠다. 막 치고 앉아 있고 하니까 옆에서. 그런 경험이 없었을 거 아니야 너도 사실. 야 그때 카르메라가 있었네. 그니까 요 피아노 때 여기 있었어. 그래. 아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신경 쓸까봐 그 위에 카메라 위에 검은게 덮여놨었어. 아 그래. 아, 맞다 위에서 치고 옆에서 치고 난리 났었네. 그래 막 얼굴 막 클로즈업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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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기억난다.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았을 거거든 분명히. 안 너도? 익숙하지. 그니까 맞아. 떨렸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즘에야 너무 당연해도 그때는 특별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때 막 다 봤어 사람들. 야 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대 막 해가지고 사람들 보고 그게 2007년도니까 그니까 그 전까지 사실은 그냥 다 콩쿨 다 끝나고 누가 입상했대더라 이런 소식만 맞아, 들었지 맞아. 누가 그걸 볼 수가 있어 실시간으로 그거 그 사이트 있잖아. 그니까 참 그게 재밌었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연주하는 사람이야 떨렸겠지만 치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1차를 하긴 80명 90명은 하니까 5일 했나 보다. 결과가 어떻게 나? 1차 합격자. 그냥 발표하지 그. 이름 부르는 거야? 마이크 잡고? 그 흰머리야 그 사람. 그럼 너는 그 자리에 앉아있고? 발표하는 자리에? 어때? 떨리지. 떨리지. 네 이름 안 부를까봐 아쉽지. 아쉬운 게 아니지 뭐라 그러지. 아 내 이름 부를까 안 부를까 막 그거 계속. 있잖아. 뭐. 이 알파벳 순으로 지나가는데 L이 다가와. 아 그렇구나. 그러면 L이 다가오면 혹시나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M이 나오면 넌 떨어진 거잖아. 그렇지. 니 이름이 안 나왔는데. K와 K가 오면 떨리기 시작하면서 M이 넘어오면 A 떨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지. 그때 이제 떨렸겠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럼 니 이름이 불렸네. 좋았겠네. 이제 2차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네. 깜깜해. 좋으면서도 깜깜했지. 이제 거기서부터 깜깜했어. 일주일 안에 독주 한 번이랑 모차르트 협주곡을 해야 되는데 그게 2차야? 독주에는 이제 또 심사위원들이 정해주는 걸로 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가 또 레퍼토리를 1차처럼 아까 에튜드 5개 써내고 2개만 치는 것처럼 그치. 2차 곡을 네가 쫙 써내면 그 중에 골라주는 거야. 그치. 독주에 2~3개 분량? 그러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써내라고? 그게 뭐 고전 하나 뭐 낭만 한 몇 개 뭐 하여튼 여러 개를 써내면은 그게 길이가 내 기억으로 한 독주에 두세 번은 나오는 길이야. 그러면은 심사위원이 그 중에 한 50분 정도를 만들어. 하, 그것도 참 끔찍하다. 그거를 네가 뭘 치게 될지를 심사위원이 결정한다는 게. 베토벤 소나타 3번 치고 의무곡이 있었어.
그리고 단테스는 다 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는 더 치고 싶었던 곡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 난 뭐 뭐 나 쇼팽 플레이어도 저원했었고. 사실 그걸 더 치고 싶어했어. 단테보다. 단테 힘들잖아. 그럼 약간 아쉬웠겠네. 그러니까 그게 선택이 안 된 게. 어. 내가 그걸로 중앙을 1등했잖아. 그래서 국내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국제에서 어떻게 통할지 몰랐는데 퀸을 내가 2007년에 나갔고 2006년도에 마리아카나스를 갔는데 그때 심사 중 한 명이 그 폴란드 사람이었는데 되게 칭찬하더라고. 아, 쇼팽 프렐류드를. 그럼 너는 약간 내심 프렐류드가 되기를 바랬겠네. 바랬지. 그리고 단테 너무 힘들잖아. 내가 일주일 안에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것도 1차 연습하고 하느라고 잠깐 2차 곡들은 접어놓게 되잖아. 접어놓고. 그러니까. 아니, 접어놓고 이게 정확히 심사위원들이 무슨 곡을 고를지를 24시간 전에 알려주니까. 아, 24시간 전에. 연습은 또 다 해놓고 있어야 돼. 연습 다 해놔야 돼. 뭐 시키지 마. 그게 진짜 끔찍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콩쿠르는 내가 나중에 또 얘기해줄게. 협주곡 7개 쳐야 되는 콩쿠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건 24시간 전에 내일 너가 이걸 치면 된다고 알려주는 거고. 그럼 이제 아쉽지만 쇼팽은 건너갔고 네가 치고 싶었던 단테랑 베토벤이랑. 근데 콩쿠르 어쨌든 내가 한 달 동안에서 계속 거듭하면서 무대는 여러 번 쓰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마음은 없어? 처음 1차 칠 때보다 조금 더 여유 있어진다거나. 아니야, 전혀. 이거 완전 라운드를 거듭해서 더 떨리나? 완전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보통 그렇잖아. 이 무대가 좀 더 익숙해지고 그렇지, 뭐 피아노도 익숙하고 뭐 공간도 익숙해지고 친구들도 사귀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더 막 이렇게 쪼여지는 느낌이잖아. 워낙 크니까 그렇지, 콩쿠르. 근데 2차가 3차보다 난 더 힘들었어. 아, 2차가 제일 힘들었어. 모든 라운드 중에서. 그리고 이제 뭐 한 이틀, 3일? 이틀, 3일 뒤에 모차르트 협주곡 협연하고 심리적으로 받는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 그러니까 1차보다 더 이제 막 감정이 힘들었구나. 그 협연이 주는 스트레스 그치. 알잖아. 그 압박감. 24명이 뽑혔는데 1차에서 다 잘 치는 애들이었거든. 당연하지. 전 세계 24명이 아니라 초청받은 애들은 다 잘 치는 애들이지. 그렇지. DVD 된 애들은 이미 잘 치는 애들이지. 그 몇백 명 중에 뽑았는데 근데 20 다 너무 잘 치는데 이걸 대체 이 중에서 반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거기서 12명이 파이널로 올라가는 거야. 다 잘 치는. 다 잘 칠 거고 독주에는 다 자기 18번일 거고. 그치. 그래서 이때 나 되게 방황했어. 호스 패밀리 집이 이렇게 저 외곽에 그냥 마을이었는데 거기 맨날 나가서 걸어다니고 연습하다가 걸어다니고 연습하다가 걸어다니고. 근데 그런 게 있다. 나는 20대 때 피아노를 벗어나면 되게 불안해했어. 콩쿠르 앞두고 어찌됐건 피아노 앞에서 계속 손을 돌려야지 내가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이 호스 패밀리는 되게 작은 집에 거실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너무 열린 공간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칠 수가 없잖아. 이분들 자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남이 안 오고 나 지금 어느 부분 쳐야 될 것 같고 악보는 막 맴도는데 못 치잖아. 거기서 오늘 또 스트레스. 12시까지는 쳐도 된다거나 하지만 그 나이 드신 호스 패밀리 다 2층으로 주무시러 가는데 내가 뚱땅거릴 수 없잖아. 메시앙 치고 뭐 유리상 치고 이럴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2차가 되게 힘들었다. 나는 세미파이널이. 그러면서도 아까 네가 얘기했는데 이제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어떤 새로운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미 내가 겨울바람이랑 메시앙에서 보여줄 수 있는 면은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테를 또 고르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힘을 빼야 하는 거기서 이제 힘들었죠. 단테에서. 근데 모차르트는 정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었지. 하긴 내가 생각해보면은 1차는 뭐 메시앙 치고 리스트 치고 모차르트에서 네가 보여주지 못하면 모차르트 다음 어떤 그런 거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미친년처럼 막 달려서 치는 캐릭터만 남으니까. 그렇지. 1차에서 메시앙, 2차에서 단테인데 그러니까 모차르트를 자쳤어야 됐네. 모차르트가 지금 거의 나는 되게 만족했어. 근데 또 그 리카콘 그 우리 선생님 어시스턴트는 단테가 너무 좋았다는 거야. 나는 단테를 너무 미스터치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근데 참 재밌다. 퀸 엘리자베스 정도 되면
워낙 큰 콩쿨이라 막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막 틀렸다며. 틀렸어. 그런데도 올라간 거잖아 어쨌든. 어. 어떤 미스터치가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네. 그때. 그러니까 그 틀렸다는 게 기준이 우리랑 다른 거야. 틀리고 그치, 이런 뭐, 걸로 틀렸다고 안 보는 거야. 그렇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이 많으니까. 어. 근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에 있었던 그 파울 바드라 스코다가 얘기했어. 우리는 뭐 악보 까먹고 뭐 이런 거를 틀렸다고 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거를 상관하지 않는다고. 어떤 음악적인 요소가 틀린 게 더 큰 뭐 실수인 거지. 뭐 쇼팽을 뭐 어떤 뭐 현대곡처럼 치거나 기계적으로 치거나 뭐 리스트 단테를 뭐 다른 쪽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거를 좀 틀렸다고 보는 거지 않을까? 그렇지. 물론 뭐 당연한 거지만 심사위원들의 성향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 중요하지. 심사를 할 때. 근데 그렇다고 너가 심사위원의 성향을 파악할 수는 없잖아. 알 수가 없잖아. 연주자 입장에서 전혀 쟤네가 모르지. 어떤 연주를 선호하는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되게 음악적으로 치려고 노력을 했어. 아 너의 목표가 2차에서? 모차르트를. 아 모차르트. 굉장히 그거야말로 내가 약간 미친 사람처럼 치려고 했어. 먹혔네 어쨌든. 그리고 내가 그거 모차르트 진짜 너무 행복했어. 1차 그러니까 난 리사이트를 먼저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협연하고 리사이트를 하는 순서가 있고 난 리사이트라고 협연이었거든. 리사이트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모차르트 협연을 했던 거야. 그럼 넌 약간 2차에 또 그 리사이트를 하고 나서는 약간 기대를 못 했어?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되게 음악이 이렇게 릴렉스가 안 됐던 거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휴 됐다. 또 마음을 비우고. 야, 또 비웠어 또. 또 비우고. 아니 나 모차르트나 재미있게 치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니까. 그러니까 치면서 내가 막 힐링이 되는 거야. 그 콩쿨이 뭐 대수냐. 나는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거지. 약간 이러면서 되게 연주를 정말 행복하겠어. 아니 그 영상 아직도 있잖아. 유튜브에 모차르트 찾아들 보세요. 그 퀸 엘리베이터 씨랑 모차르트 협연하는 거. 그 행복해 보이게 치더라. 근데 너무 어려. 애기지 그때. 애기지 애기지. 근데 되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네가 약간 이렇게 실수했는데 약간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실수하더라고. 실수했는데 아니, 오히려 웃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되게 편안하게. 지지훈 선생님도 되게 편안했고. 그럼 또 2차도 1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름을 발표하는 거야? 그게 이제 장난 아니야. 그때가 뭐 떨린다고 장난 아니게? 분위기가 정말 긴장이 최고조야. 딱 24명이 이제 참가자가 앉아 있고 거기서 12명이